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속속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국은 예방접종률이 60%를 넘어감에 따라 오는 21일에 이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종류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 봉쇄를 어쩔 수 없이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by being cautious now, 지금 조심해서요. 가능성,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수천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4주 동안 이 봉쇄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I'm confident that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4주 이상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숨통이 트일만 하면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경기가 재개될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앵커님, 고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영국 쪽 이야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4주 봉쇄를 좀 연기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난리라는데요. 그렇죠. 델타형이니까 인도에서 네. 온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7,000명 이상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백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화학적 마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봉쇄를 섣불리, 해제를 섣불리 했다가는 마스크가 갖고 있는 질병 방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딴 거 모르겠고 GDP가 얼만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0.25% 정도가 아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을 굉장히 뭐 롤 모델로 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0%까지 가면은 이게 전체 집단 방역이 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사실 뭐 반면교사가 된 거죠. 딱 이렇게 해도 70%에도 안 되니까 4주를 더 연기를 하거든요. 연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가차없이 GDP는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0.25에서 많게는 0.3%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거기가 이제 문제점이고 어저께 이제 정은경 질병본부청장이 이제 나와서 얘기가 네? 우리가 70%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영국이 2차 접종률이 57%밖에 안 돼요. 그리고 12주간 맞던 걸 지금 8주로 줄이는 그런 또 조치도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70%가 넘어가는 그러한 속도를 좀 내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영국 쪽에 접종에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올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좀 주춤할 수도 있다. 우리도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접종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막 마스크를 벗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뭐 조그만한 희망입니다만 네. 보리스 존 총리가 우리 저 셀트리온에 와서 레키노나 사갖고 가는 그런 또 발칙한 상상도 해봅니다. 제가. 네, 네. 그런 상상하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뭐 어제 셀트리온 불을 뿜었죠. 네, 그런 뿜었죠.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나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시장에서는 좀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드렸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연준이 완화 정책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BOA의 최고 경영자 이름은 브라이언 모이니헨입니다. 그가 현재 완화 정책의 정도가 at the same level, 지금처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 문제는 when do you remove it? 그 완화 정책을 언제 제거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great debate, 가장 큰 쟁점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일시적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연준에게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입장 변화가 조만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 말말말에 대한 평가와 분석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CEO,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책임자 이야기였는데
자, 오늘 좀 이런 인사들의 발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저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네. 폴 튜더 존스도 그랬고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드 그랬고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재로는 일시적이라는 거에 모두 동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물가 상승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자 지금 CPI가 갖고 있는 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거기에 거주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만큼 반영이 안 돼요. 아파트비나 거주비 이런 것들은요. 6개월에 한 번 조사해서 넣거든요. 근데 CPI의 30%를 차지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보면은 도심에 있다가 지금 교외로 외곽으로 가면은 이게 올라갔는데 도심보다 외곽이 굉장히 집값이 저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많이 올라봐야 여기 지금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평균 에버리지 아웃이 돼서 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아주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모히니엔 BOA CEO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네, 뭐 독도 안 되고 득도 안 되는 지금 얘기지만 그만큼 지금 이 FOMC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진짜 다시 한번 일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뭐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표를 지금 뭐 보냅니다. 왜냐하면 베스킷의 그러니까 CPI를 잡아내는 베스킷의 구성이 조금 뭐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금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왜곡된 정보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자, 이 문제는 FOMC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말일 정도에 가면요. 5월 달 CPE가 나옵니다. 컨슈머 CEP죠. 소비 지출에 관한 부분 나오는데 이것은 연준이 항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논란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아침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고문님과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책도 내일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FOMC 두고두고 하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